가시야! 여러분들 불판 닦는 거 깔끔했죠? 간만에 불판 퍼포먼스.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육식 수행 중인 굽남이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먹을 거는요, 저를 보고 싶어하는 희한한 사람들이 이렇게 문득문득 찾아와요. 원래는 제가 웬만하면 허용을 안 합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그냥 왔어요. 그냥 저한테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아 거두절미하고 제주산 흑돼지 삼겹살 많이도 갖고 왔어. 일부 갖고 온 거지 디기만 갖고 왔어요. 디기만. 자 아무튼 오늘 그래서 이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제가 제주 흑돼지를 먹게 됐어요. 와 근데 이 잠깐만 좀 보여드려야 돼. 이거는 이게 털이 까맣까맣한 게 막 보여. 털이 막 까맣까맣해. 막 보이죠? 여러분들 라이브 시청자들 보이나 모르겠다. 아 안돼 안돼 이거 쟤 안돼. 니꺼 아니야. 니꺼 아니야. 오케이 니꺼 니꺼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꼬야지. 가자. 숯불에 꼬갖고 소주 한잔 합시다. 자 꼬치 좀 줄까? 꼬치야? 자 우리 꼬치 좀 줄게. 자 꼬치야 자 아! 그 하키 어떻게 해. 자 아 죽인다 이거. 자 소금 뿌려주고 꼬치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빠 촬영하는데 그거 뭐 하는 거야. 왕벌이 들고 갔어. 뒤집어주고. 와 여러분들 이 숯불에 굽는 요령이 별게 없습니다. 이 벤탄불이나 숯을 이렇게 가운데 몰아서 피우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만 비워놓고 테두리에만 이렇게 고기를 놔두면, 고기를 놔두고 천천히 이 복사일로 익히면 안 탑니다. 근데 이렇게 안 탄다 했는데 조금씩 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줘. 오늘 뭐 내가 태울 수도 있지. 고기만 딱 오지게 구우라 그러면 난 하나도 안 태울 수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하고 제가 뭐야 소통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술자리 비 있습니까? 우리 형배님. 자 여러분들 제 방송에 오면 굽남이 잔이 비었는지부터 좀 확인해 주시는 그런 네 가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주잔 말고 맥주컵으로 하지요. 따기 귀찮으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소주는요 또 여러분들 그런 맛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주잔이 왜 작냐면요, 큰 잔에 한번 따라서 꺾어 먹어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작은 잔으로 만들었냐면 서로서로 따라주는 맛이 있으라고. 자 여러분들 자 첫 잔 한잔 합시다. 자 빈속에 먹는 쇠주가 제일 맛있더라. 들어와. 좋다. 아 흑돼지들은 보면 뭔가 좀 단단해. 애들이 고기를 구울 때 보면 애들이 빳빳해. 이 저를 닮아 그런지 빳빳해. 뭔가 힘이 딱 살아있어. 안 죽어. 꺾이지 않아. 아 왜 꺾여 갑자기. 요즘에 제주 흑돼지 굉장히 깨끗하게 키우잖아요. 자 미디움일 때 미디움 삼겹살 한번 갑니다. 지덩이 물아. 와 비계가 여러분들 이 맛 다 알잖아요 그죠? 비계가 사각사각하고 껍데기가 꼬들꼬들한 게. 야 여러분들 제주 흑돼지는 많이 안 익혀 먹어도 되겠네. 와 육즙 풍미가 빠빠빠빠빵 터집니다. 와 이번에 다음 자 맹이나물 자, 이렇게 펼쳐. 우! 이 제주 흑돼지가 기름이 막 뚝뚝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 안 그래. 와 오히려 생각보다 기름이 안 떨어지네. 떨어지네? 떨어지는데? 떨어지잖아. 왜 안 떨어진다 그래. 아 떨어지잖아 기름. 자 명이나물에 요렇게롬 이렇게 싸가지고 단자 묶어. 단자 합시다. 단자 합시다. 큼지막하게. 너무 뜨거워.
알았어, 고차 여기 있다. 고기 다 이겼다. 와우. 뭐야,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답 좀 주이소. 주량 그때그때 달라요. 맛있어. 와, 이거는 진짜 맛이 없을래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와, 이 분위기, 이 제주 흑돼지 살아있는데. 제주 흑돈 명이나물 롤. 너무 맛있다. 요거 아시는 분? 됐어? 네, 흑돼지 라면이니까 육식 수행에 들어간다. 그죠? 자, 자, 숯불구이. 아, 이거 뜨거워 진짜. 씨, 뜨거워. 뜨겁다고 말을 해야지 진짜. 씨, 뜨겁다고 말을 해야지 진짜. 난 아예 정보가 없어요. 일단 가격 얼마예요? 봉지랑 컵라면이 파는데, 컵라면은 2,500원에 팔고요. 봉지는 네 봉지에 8,000원, 아니면은 박스로 포장하면은 네 봉지에 10,000원. 이렇게 박스 값이 2,000원 이렇게 받는. 박스 값이 2,000원이다. 네. 이런 박스 같은 양파 농가들 힘내라고. 자, 적색 양파, 적양파 갖고 왔습니다. 한 잔 일단 한 잔 먹고. 이렇게 먹고. 고기를 또 한 입. 너무 맛있네. 맛있다. 죽인다. 내 몸속 전체 이 속안을 완전히 정화시키네. 쓰리하네. 솔직히 안 매운 거 아니야. 매워. 날 덥잖아. 맥주 한잔 합시다. 양파 아까. 아, 이 라면이 뭐 흑돼지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분말 가루밖에 안 들어있대요. 그리고 면발이 네. 감자면인지 뭔지 몰라도 네, 그 면발이 좋대요. 아, 면발이 좋대요? 네네. 다른 라면보다는. 아, 그래요? 자, 여러분들 라면이 잘 안 끓을 때는 가자. 자, 스프. 그냥 스프인데? 그냥 라면 스프입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모르겠어요. 아니, 자, 라면 스프. 아, 이 정글도는 만능입니다. 라면도 끓여줘. 자, 라면을. 내가 라면을 이렇게 건져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욕 오지게 먹겠지?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아까 핀셋으로 하라고? 야, 면발 보세요. 면발 보소. 여러분들, 우와. 자, 갑니다. 한번 먹고 몰라. 뭔가 건더기 스프가 딸려왔는데 요게 흑돼지는 아니겠지? 고기하고 진짜 제주 흑돈 삼겹살 요 면에다가 돌돌 말아. 자, 말았죠? 뜨끈한 라면을 약간 억지스럽게 넘기면요, 네, 건강하게는 안 좋아요. 따라하지만 뜨끈하게 넘어가죠. 그럴 때 바로 자, 으아! 들어와잉.
아 이거죠. 캔 던지는 거 개 간지 살리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진짜 멀리서 오신 우리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해서 진짜 제가 있는 여기 이곳까지 바리바리 싸갖고 오신 게 제주 흑돈 그리고 제주도 한치 꽝엿 바리바리 싸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너무 잘 먹었고요. 자 우리 곰담이는 여기서 오늘의 육식 수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의 육식 수행은 성공! 들어가 이 양반들아 들어가 곁털 가려줄게 들어가.